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유비를 중심으로 한 촉한의 인물들이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삼국지연이 소설만이 아닌 정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가졌던 위나라의 인물들도 재평가되고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위나라의 인물들 중에서도 조조를 왕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왕좌지제 순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욱은 조조의 밑에 있으면서 전략과 정치,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그가 세운 공적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수많은 인재들을 조조의 세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인데요. 그가 조조에게 추천했던 순유, 정욱, 곽가 등이 또다시 조조에게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하면서 마치 다단계 시스템처럼 조조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렇게 모여든 인재들은 훗날 조조가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영토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인재풀을 만들어낸 순욱의 공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순욱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욱은 서기 189년 추천으로 수궁령이라는 직책을 받으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직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후 기주목이었던 한복의 초청을 받아 기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욱이 기주에 도착할 때쯤 반동탁연합군의 맹주였던 원소가 원래 주인이었던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원소는 얼마 후 기주에 도착한 순욱의 재능을 탐내며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순욱은 원소가 대업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 판단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조를 찾아갔습니다. 순욱을 맞이한 조조는 몹시 기뻐하며 나의 장자방이 왔구나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194년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서주자사였던 도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대규모 병력을 끌고 두 차례 서주를 침공해서 수많은 서주의 백성들을 학살했는데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 따르면 이때 조조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던 개와 가축 등까지 남김없이 죽였다고 합니다. 한편 조조가 한창 서주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 순욱은 정옥과 함께 조조의 본거지였던 연주의 수비를 막고 있었는데 장막과 진궁이라는 인물들이 삼국지 최강의 무장으로 이름난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의 영토를 침공해오는 일이 발생했죠. 조조가 대부분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던 연주의 80개 현 중 견성과 동하, 범현의 3개성을 제외한 77개의 현이 모두 여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순욱은 조조에게 급히 그 사실을 알리고 동군태수였던 하우돈을 불러들여서 조조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신들에게 남겨진 세 개의 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냈죠. 만약 순욱이 이 세 개의 성마저 지켜내지 못했다면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진 조조군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급히 돌아온 조조는 순욱을 비롯해 성을 잘 지켜낸 장수들의 공을 칭찬한 후 또다시 서주를 공격하려 했죠. 하지만 순욱이 조조에게 한고조 유방과 광무제가 천하를 얻은 것은 자신의 근거지를 확실하게 다스렸기 때문이니 주공께서도 근거지인 연주를 확실하게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도 마음을 돌려 여포와 대결을 벌인 끝에 다시 연주 지역을 되찾게 되죠. 조조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당시의 황제였던 헌제를 옹립하게 된 사건인데요. 196년 헌제가 동탁의 뒤를 이어 자신을 허수아비 황제로 삼고 권력을 휘두르던 이각과 곽사로부터 탈출해서 낙양으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가 헌제를 맞으러 가려고 하자 조조 밑에 있던 장수들이 헌제를 맞으러 가는 것이 옳다 아니다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순욱이 지금이야말로 황제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결국 조조도 헌제를 모시러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헌제를 맞이한 조조는 그 공을 인정받아 대장군 자리에 올랐고 그때부터 황제를 모시고 있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상대를 역적 취급할 수 있는 명분까지 얻게 됩니다. 이후 조조가 황제의 이름을 앞세워 정치적 전략적으로 얻은 수많은 이득을 봤을 때 순욱의 앞을 내다본 조언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순욱은 조조보다 강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원소가 조조를 도발하는 글을 보내왔을 때 그 글을 보고 걱정하는 조조에게 지금은 비록 원소의 세력이 더 강하지만 사람을 믿고 쓰는 능력이나 뛰어난 결단력, 전략적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조조가 원소보다 뛰어나니 훗날 반드시 조조가 이길 것이라며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죠. 서기 200년에는 서로의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관도대전에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조조군에게 불리해지고 군량과 무기마저 부족해지자 조조는 지키던 곳을 포기하고 본거지인 허도로 물러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상담을 했는데 이때 순욱이 어떻게든 그곳에서 버티어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다며 조조를 설득했고 이후 마음을 다잡은 조조가 오소에 있던 원소군의 군량기지를 불태우면서 관도대전은 조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원소와의 결전에서 승리한 조조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간 원소를 놔두고 남쪽의 유표와 싸우려고 했을 때에도 순욱이 조조에게 지금 원소에게 다시 힘을 되찾을 시간을 준다면 훗날에는 원소를 이기는 일이 몇 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조언한 끝에 조조 또한 생각을 바꿔 원소와의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했죠. 덕분에 얼마 후 원소가 병으로 죽은 틈을 타서 그의 세력을 공격한 결과 대부분의 하북 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원소의 세력마저 흡수하며 중국 제1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조조. 조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순욱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그를 만세정후에 봉하고 자신의 딸을 순욱에게 시집 보내는 등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죠. 하지만 두 사람이 품고 있던 목표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조는 언젠가 천하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순욱은 조조를 통해 망해가는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의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헌제는 오랜 시간 동안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고 실제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것은 조조였기 때문에 헌제의 아내였던 복황후는 평소 조조를 헐뜯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런데 순욱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한왕실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는지 주군인 조조에게 복황후와 관련된 일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일을 조조가 알게 되면서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2년에는 동서등의 신하가 조조에게 위공의 자교와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9가지 특전인 구석을 내리자고 주장했는데 순욱이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그 일이 무산되었죠. 내심 기대를 하고 있던 조조는 순욱에게 크게 섭섭함을 느낀 동시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순욱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진수가 쓴 삼국지 정사에 의하면 조조가 손권을 정벌하기 위한 군을 일으켰을 때 순욱은 병에 걸려 수춘에 남았다가 5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시춘추에는 조조가 순욱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순욱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텅 비어있는 찬압만이 있었다고 하죠. 더 이상 조조가 자신에게 줄 것이 없다는 의미로 빈 찬압을 내린 것이라 짐작한 순욱은 독약을 마신 후 죽었다고 하네요. 비록 말년에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 비극을 맞기는 했지만 순욱은 조조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나라를 건국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늘 겸손한 태도로 공정하게 나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얻었고 조조 또한 군사와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일을 순욱과 의논했다고 하죠. 조조가 원정을 나갈 때마다 비어있는 봉거지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순욱이었으며 조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가장 많은 조언을 해준 사람도 순욱이었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조조에게는 순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왕좌지제라는 칭호에 걸맞게 자신이 모시던 군주를 왕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서로가 꿈꾸던 이상이 달랐던 탓에 쓸쓸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던 순욱의 이야기였습니다. 킹메이커란 남을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조력자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한고조 유방을도와 한나라를 세운 장량이나 총나라를 세운 유비의 옆에 있었던 제갈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킹메이커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과 한명회라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종과 성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무려 두 명의 왕의 장인이 된 인물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린 것으로 유명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1415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인 여주이씨 부인이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해서 칠싹둥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의 형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의 부모는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유모가 될 예정이었던 여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아기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이불로 둘둘 말아 따뜻한 방에 뒀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가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하는데요. 몇 년이 지나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춘 뒤에야 비로소 유모는 집안 어른들에게 한명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한상질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국호로 쓰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며 한상질의 동생이자 한명회의 종조부인 한상경은 조선의 개국공신의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한명회가 사극에서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나오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손에 꼽는 금수저 출신이었던 것이죠. 한명회는 40살까지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워낙 평소에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데다가 공부머리는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것인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문종 2년인 1452년 고위직 관리의 친족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음서로 관리가 되는데요. 본인 실력이 아니라 잘난 조상을 두었다는 것 하나로
특혜를 받고 관직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가 처음 맡게 된 일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지키는 경덕궁직이라는 직책이었는데요. 당시 개성에 와서 벼슬하는 서울 출신 사람들끼리 송도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명에도 이 모임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말단직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거절 정도가 아니라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라고 한바탕 비웃음을 당하는 등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명회는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인맥을 만드는 소질이 뛰어났으며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 당시부터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는 권람과 많은 친분을 쌓고 훗날 자신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양정 유수 등의 무인들과도 교류했으며 심지어는 깡패나 무뢰배들과도 어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세종과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 시험으로는 자신이 도저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당시 그는 김종서의 압박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는 안평대군에 의해서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근심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친분이 있는 그의 오랜 친구 권람에게 자신을 수양대군에게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죠. 처음 보자마자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데다 고작 경덕궁의 문직이었으며 체격과 인물까지 시원찮았기 때문에 인물을 뽑을 때 외모 또한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따질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를 모시고 있던 권람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모략을 꾸밀 줄 아는 모사는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이러한 상황이 한명회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운이 되었죠. 이때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자주 교류하며 그의 오른팔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깡패와 무뢰배들을 포섭하고 홍달손을 비롯한 무장들을 끌어들였으며 수양대군의 정적인 김종서와 안평대군 일파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조가 즉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계유정난을 주도하며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워 공신반열에 오르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죠. 수양대군은 거사 직전까지도 세력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할 것을 걱정했는데요. 이때 한명회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며 수양대군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지대한 공 때문에 세조는 한명회를 두고 나의 장량이다라고 평가했죠. 이후 한명회는 왕실의 두 딸을 시집보내고 정승이 되면서 최강의 권력자로서 권세를 휘둘렀으며 세조가 죽은 후 예종 시절에 이어 성종 초반까지 그 권세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성종에게 시집보낸 막내딸 공혜왕후가 자식 없이 젊은 나이에 죽고 성종이 장성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한명회의 권세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나이 70이 된 그에게 괴장까지 하사하며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한명회는 성종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버텼는데요. 이에 한명회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한명회는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는 그곳에 들어앉아 권력에 욕심이 없는 척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젊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니 강가에 누워 세상을 관조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문사들이 앞다퉈 압구정에 찾아와서 한명회와 압구정을 예찬하는 시를 수백 편이나 지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었고 다른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은 이를 비웃었다고 하네요. 그의 정자인 압구정이 화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나라 사신과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구경하려 하자 그는 궁중에서만 쓰는 용봉차이를 쳐서 자신의 정자를 화려하게 꾸미려 했는데요. 그러나 왕인 성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 한명회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과 사헌부로부터 무례하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어 외지로 유배되었으나 금방 사면되어 풀려났다고 하죠. 그리고 1년 후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사사로이 불러서 접대한 일로 탄핵되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잃은 한명회는 2년 후 병을 얻어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실록에 사관한 한명회에 대해 도량이 크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결단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략가로서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악용해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비정상적인 권력을 휘둘렀죠.
그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살생부를 작성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후로도 단종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했는데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때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의 신원이 숙종대에 다시 복구되었고 정조 또한 이들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명회의 딸인 장순왕후와 그녀의 아들 인성대군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그의 또 다른 딸인 공예왕후 또한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한명회 자신은 죽은 후 연산군에 의해 무덤에서 시체가 꺼내져 참수당하는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죠. 지금까지 뛰어난 재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썼던 한명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초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장량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고제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장량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심지어 그는 적군을 상대로 기발한 계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유방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상담해주는 등 유방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해 대장군 한신, 명재상 소하와 함께 권한삼걸로 이름 높았던 장량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소개드렸던 유방이나 한신 등이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서 장량은 한나라의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닌 한나라 최고의 명문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량의 조국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젊은 시절의 장량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진나라의 지도자인 진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침 자신과 뜻이 같은 창해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장량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위해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지금의 하남성 동남쪽에 있는 방랑사에서 진시황이 순찰 나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있다가 그를 저격했죠. 창해군이 120근의 철퇴를 날려 진시황이 탄 것으로 짐작되는 마찰을 박살낸 것인데요. 하지만 진작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왔던 진시황은 항상 외출할 때 가짜 수레를 앞뒤로 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현대의 대통령들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차량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창해군이 날린 철퇴가 가짜 수레로 날아가면서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실패한 장량은 분노한 진시황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꾸고 합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합의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장량이 물가에 있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장량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는 장량에게 그 신발을 주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장량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의 부탁이니 노인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그 신발을 주워서 갖다 줬죠. 그런데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신발을 주워왔으면 당연히 신겨주는 것도 해야 한다며 뻔뻔하게 자신의 발을 내밀었고 그렇게 장량은 노인의 신발까지 직접 신겨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노인이 크게 웃고는 장량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며 오히려 아침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장량은 닷새 후 아침 다시 그 다리로 나갔는데 이미 노인이 그곳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량에게 늙은이를 기다리게 만드는 버릇없는 놈이라며 소리친 후 닷새 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오히려 장량은 아예 이른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번에도 먼저 와있던 노인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닷새 후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는데요.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자 오기가 생긴 장량은 아예 닷새 후가 아닌 나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 다리로 가서 밤을 새며 노인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장량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노인은 장량을 크게 칭찬하며 태공병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을 열심히 익힌다면 10년 후에는 제왕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면 13년 후 제북의 곡성산 밑에 노란 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돌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마치 산신령처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엄연히 정사인 사기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기록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마도 장량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일부러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합의에 있던 시절 장량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과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항백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량이 그를 몰래 숨겨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결과 둘 사이가 급속도로 친해졌고 이때의 친분 덕분에 훗날 장량이 모시던 유방 또한 항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폭정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진승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얼마 후 장량은 유방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출신 가문도 살아온 방식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화가 무척 잘 통했다고 하죠. 장량은 그때까지 병법이라고는 일도 모르던 무식한 유방에게 태공 병법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르쳤고 유방 또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훗날 실전에서 써먹었다고 합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부하들 또한 병법이라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병법에 통달한 장량을 보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에게 배운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자 그때부터 점점 더 장량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유방은 초나라 회왕의 명을 받아 군사들을 이끌고 관중 지역을 향해 나아가던 중 요관이라는 관문이 앞을 가로막자 즉시 이만의 군사들을 동원해 정면으로 공격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장량이 유방을 말리며 정면으로 싸우면 아군도 피해가 많을 수 있으니 먼저 금은 보화를 보내서 상대편 장수들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장수를 잃은 병사들은 섬멸시켜버리자는 계책을 냈고 장량의 계책을 따른 유방은 손쉽게 요관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했고 얼마 후 진나라 왕인 자영의 항복까지 받아내죠. 본래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진나라 제국 수도 함양의 화려함에 흠뻑 빠져서 그곳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망나니 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량이 주공께서는 천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면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그를 말렸고 유방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순순히 보물과 미녀들을 포기하고 아예 궁궐 밖으로 나와 진지를 차리게 되죠. 장량의 이 조언이 아니었다면 유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믿었던 진나라의 모든 것을 유방이 먼저 차지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군사들을 동원해 유방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막강한 항우군과 붙게 되면 자신들이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량은 합의에서 친분을 쌓았던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유방이 항우에게 대항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항백이 항우에게 돌아와 유방은 항우에게 맞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설득한 끝에 항우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항우는 유방을 당시 오지였던 파촉의 왕으로 임명했고 장량은 파촉으로 떠나는 유방에게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파촉 지방에서 관중으로 연결된 길인 잔도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후 항우를 찾아가 유방이 잔도를 불태운 것은 두 번 다시 관중으로 진출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항우가 유방을 경계하는 마음을 없애려 노력했죠. 이후 장량은 항우군에 소속돼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한신을 설득해 유방의 부하가 되도록 만들었고 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편지를 항우에게 보내며 그가 더 이상 유방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항우가 제 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후 파촉 지방을 나와 관중을 점령하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차지하게 되죠. 이후 팽성을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크게 분노하며 3만 병력을 이끌고 팽성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56만의 병사를 거느린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항우와 3만 초나라 정예병의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렇게 항우에게 대패한 후 절망하고 있던 유방에게 장량이 다가와 지금 항우에게 맞서 싸우고 있는 팽월이라는 장수와 항우의 부하였던 영포를 유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장군 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 결국에는 항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장량의 말대로 영포와 팽월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한신에게 일부 병력을 줘서 북방 지역을 평정하도록 시켰고 자신은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항우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이후 팽월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며 계속해서 항우군의 보급을 끊었고 영포와 한신도 맹활약을 한 끝에 해하라는 곳에서 항우의 숨통을 끊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방이 한나라의 초대왕제가 된 후 장량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떠돌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장량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덕분에 훗날 유방이 공신들을 숙청할 때 장량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유방은 장량을 숙청할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도 않았고 장량 또한 속세를 떠나기는커녕 계속 장안에 남아서 이후로도 유방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몇몇 사람들은 권한삼거린 소와 한신 장량 중에 한신은 신들린 듯한 용병술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소화는 후방에서 뛰어난 보급 능력과 행정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 장량은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량은 유방을 처음 만난 후 천하를 통일한 시점까지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며 유방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유방이 내리는 결정에 관여하면서 그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죠.
때문에 장량에 대한 유방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유방이 서화를 포함한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한 번쯤은 의심했던 데 반해서 장량에게만큼은 항상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방이 장량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 천하통일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장량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